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체육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교사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체육 수업 시간에 선생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학생들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5교시 체육 시간에 꼬리 잡기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57살 김모 교사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피해 학생 4명은 김 교사가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져 불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교사는 일선 학교에 선생님이 짧은 기간 부재 중일 때 교육청에서 보내주는 순회 기간제 교사로 이 학교에서는 지난 6일부터 사흘 동안 수업을 해왔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자 학교 측은 해당 교사가 수업에 들어갔던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 182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진짜 수건 얹어가지고 그거 하는 건데 뭐 내용상으로 뭐 수건 넣어주다가 뭐 여기를 이렇게 넣었다는 좀 수건을 넣어줬다 뭐 이런 내용도 들은 거에서 우리가 판단을 못하겠어. 김 교사는 그러나 게임을 설명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절대 아니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을 성폭력 상담기관인 해바라기 센터로 보내 피해 조사를 한뒤 혐의 유무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아이들 전문으로 조사한 해바라기 센터에 연계해서 조사 후 피의 혐의자에 대한 혐의 유무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김 교사는 현재 수업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